흥할 거예요. 제가 세우게 될 왕국. 아버지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죠. 돈 없고 백 없으면 매일매일 급해요. 대표님은 그런 거 모르시죠? 저 아세요? 한 번 탐냈던 건 결코 잊지 않아요. 옷이든 사람이든. 100만 원 할게요. 110, 200, 300. 어쩐지 그쪽에서 저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기분이 드네요.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던가. 관심 있으면 연락해요. 보수는 두둑하니까. 작은아버지, 요즘 계열사 사장단 접촉하고 있어요. 판결 전에 아버지 빼낼 겁니다.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, 형님. 항복하지 마세요.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죠. 뭘 어떻게 하든 제 방식대로 합니다. 박건우 씨를 봤습니다. 돈 냄새보다야 사람 냄새가 훨씬 구수하지. 내가 친구해줄까? 그거 그냥 1인짜리가 아니야. 나한텐 부적 같은 거야. 네 동전에 내가 만든 음악 어울리지 않냐? 그 남자 박건우 지금 창고에 갇혀 있어요. 건우를 안전하게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만 해주세요. 그럼 이란 금융 후계자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저 꼭대기에 높이 선 1등이 돼서 세상을 내려다볼 거야. 넌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. 난 내가 살던 여기 남을게. 후계자? 그건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거지 네 삶이 아니잖아. 착각하지 말게서 대표. 자네 붙인 서봉수 회장이 아니면 자넨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. 회장님. 서회장 허락부터 받아와. 그렇게 못하면 협회 가입은커녕 한국 사업도 접어야 돼. 딱 한 시간만. 내가 돼줄 세진 씨. 세진 씨 스스로에게 물어봐요. 아주 잠시라도 나처럼 되고 싶은지. 제가 서이경입니다. 난 후계자를 키웠지. 괴물은 만든 적 없다. 홀 데려갔던 자네 대역 내 수준에 있는. 서명은 위조됐고 서회장은 허락하지 않았다고. 그럼 그 여전 풀어주지. 끝발 낮은 카드로 풀베팅하시면 안 되죠. 함정인 거 뻔히 알면서 보냈습니다. 소모품 역할을 다 했으니 나머진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. 알고 있었죠. 다 알면서도 다 보낸 거죠. 어땠어? 내가 돼본 기분이? 잠깐이라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내 실수였어. 유감이네. 가능성은 충분한데. 다시 보게 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. 욕심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여간에서 그 불씨 꺼지지 않거든요. 이세진 씨, 난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. 다른 사람 흉내 따위 집어치우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. 자책 후회 미련. 그렇게 돈 안 되는 짓은 안 해요, 저. 더블 주세요, 200. 이 정도 부탁할 자격 있잖아요. 대표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. 우리 아버지도 돈 냄새 지독하거든. 그래서 도망쳤어. 너야말로 이 진흙탕에서 도망쳐야 돼. 우리 서로 원하는 걸 손에 넣어볼까요?